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탁의 춘산의 눈녹임 바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우탁 춘산의 눈녹임 바람 갈래는 역시 평시조입니다.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여졌다고요. 성격에 보시면 탈로가 되어 있죠. 탈로가가 무엇이냐 하면은 늙음을 한탄한다고요.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의 내용이라고요.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파요. 그 다음 낙천적, 달관적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조 내용이 시적 화자가 자신이 늙은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늙은 놈은 죽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늙은 거 어떻게 수용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태도, 뛰어넘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보시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참신한 비유가 돋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찾으면 돼요.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뭘 비유하고 있는지요? 다음 주제, 늙음에 대한 한탄이라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장, 중장, 종장 3장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춘산에 눈녹임 바람 건득 불고 간데 없다. 사음보 확인했죠? 자, 내용을 보면은 춘산이 뭡니까? 봄산이에요. 봄산. 봄산에 눈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살짝 녹여버리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씩 사라진 거를 시적 화자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가 뭐냐? 뭔 마음을 먹냐면 적은덧 잠시 빌려다가 멀려 눈을 녹인 그 바람을 빌려다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말이 우에 불리고죠. 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불게 하고 싶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아침에 머리 감고 드라이어 빵 말리고 싶다. 과연 그걸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으냐?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 밑에 해묵은 서리요. 이때 해묵은 서리가 뭐냐면 흰 머리, 백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해묵은 서리는 바로 백발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바람을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내가 흰 머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흰 머리를 모두 다 날려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장, 종장에서 시적 화자가 원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젊어지고 싶어라 라는 거죠. 이게 늙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예요. 늙으면 아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그런 슬픈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여유 있게 수용하고 아 그렇지만 한 번은 다시 젊어보고 싶다라는 시적 화자의 여유 있는 달관적인 삶의 태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춘산되어 있죠. 춘산은 청춘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춘. 그런데 이거는 녹색의 이미지죠. 아까 개관에서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비유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청춘을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해묵은 서리라고 되어 있죠. 서리는 무슨 색? 서리와 흰색은요. 서리는 눈은 흰색입니다. 이 흰색을 통해서 백발, 즉 늙음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면 늙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는 절망이 아니라 여유 있게 그것을 수용하고 뛰어넘는 달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탁의 시조였습니다.